치성. 영대에서 양위 상제님과 천지 신명께 정성을 드리는 의식. 입동 치성은 24절로 중 19번째 절기로서 서리가 내리는 상강과 첫눈이 온다는 소설 사이에 들어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호를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치성입니다. 입동은 양력으로 11월 7일 또는 8일입니다. 입동의 입은 시작, 동은 겨울로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입동에 이르게 되면 벼 수확을 마치고 다른 농작물도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입동쯤에 김장하면 김치맛이 좋다 하여 도장에서는 입추에 심었던 김장용 무와 배추를 수확하여 김장을 합니다. 입동 무렵에는 동식물들도 바쁜 시기입니다. 겨울잠 자는 동물들은 땅속에 동면을 시작하고 단풍으로 화려했던 나무는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변화됨을 깨닫게 합니다. 종단의 역사를 보면 입동 시기에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1901년 신축년 7월에 대원사에서 49일 공부를 마치시고 이에 겨울에 갱막리 본댁에서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때에도 벼를 수확하여 마당에 말렸다는 것을 보면 입동쯤으로 추정됩니다. 1년은 24절기로 되어 있고 절기마다 담당하는 신명이 있습니다. 24절기를 담당하는 신명은 중국 당나라 창업 과정에서 당태종을 도왔던 대표적인 24명의 장수들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에서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려고 당태종을 내고 다시 24장을 내어 천하를 평정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입동 절호를 관장하는 신명은 당나라 창건에 큰 공을 세운 24명의 장수들 중 한 명인 당검입니다. 당검은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 이연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 그의 둘째 아들 이세민과도 일찍이 교우하였습니다. 당검은 수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장차 당나라 태종이 될 이세민에게 적극적으로 거병을 주장하였고 당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여주범 부도장에서는 24절호의 치성을 다 모시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사립 이지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동지, 하지 치성을 모시고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만물의 변화 원리인 생장염장의 사이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봄의 돈은 낳는 것이라 만물이 생성하고 여름의 돈은 기르는 것이라 만물이 자라나며 가을의 돈은 거두는 것이라 만물이 결실을 맺고 겨울의 돈은 감추는 것이라 만물이 고요합니다. 상제님의 덕화 속에 군생만물이 절호에 따라 생장하는 것을 보면 그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입동치성에 상제님과 천지신명께서 보살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입동을 관장하는 당검신명과 입동치성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극한 정성으로 치성에 임해야겠습니다. 입동치성을 맞아 올 한 해에도 좋은 결실을 거두시길 바랍니다.